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네. 이 뉴스도 약간 좀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왜? 아, 사상 최고? 사상 최고. S&P 사상 최고. 아. 아, 진짜 대단합니다, 미국. 대단해요. 어, 폴란드 맞나 봐요. 폴란드 맞아요? 네. 아, 역시 정프로. 찍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잘 찍는 것 같아. 아니, 폴란드에서 어떻게 저걸 주시지? 폴란드가 왜요? 아니, 폴란드에 우리 교민들이, 아 맞아, 거기 폴란드에 네.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소재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쨌든 예전에 그 대우도 한번 진출했었잖아요. 아, 폴란드는 저기 안 쓰나, 유로? 폴란드요? 유로를 쓰더라도 그 나라가 이제 아니, 표시가 되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유로 쓰면은 그 나라 화폐 없어집니다. 그러면 유로 안 쓴다는 얘기겠지. 안 쓴다는 얘기. 폴란드가 맞으면. 네,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정포. 저는 하여튼 바르샤바입니다. 지식인이 된다는 거는 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아, 폴란드 이럴라 그랬지. 에, 폴란드가 유로를 쓰더라도 폴란드 화폐도 병행해서 쓰겠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폴란드가 표시가 된다. 아, 그래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 했는데. 표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이거죠? 아, 유로 안 쓴다네. 자. 그러면 아. 자 이제 미국 그 어차피 이재만 저 팀장이 오시니까 그래도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를 좀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S&P 지수가 0.52%가 오른 4,319.94로 사상 처음으로 4,300고지를 이제 넘어섰고요. 나스닥도 0.13 조금 덜 올랐죠. 그리고 다우 지수가 0.38 이렇게 올랐는데. 야, 국채 금리가요. 1.455까지 빠졌습니다. 1.455. 그러니까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만약에 우리가 사면은 네. 1년에 1.4%씩 준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세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투자자라면 야, 내 100만 불을 지금 미국 정부가 개런티하는 국채 10년짜리를 사고 10년 동안 1.4% 받을까? 네. 이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채권도 이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야,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수익률, 저, 뭐야, 만약에 중도 매각을 하면 매매 이익,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이 생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4라는 어떤 채권 금리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100만 불을 새 돈을 받은 혹은 한 1억 불을 새 돈으로 받은 펀드 매니저라면 네. 미국 국채에다 배팅할까 아니면 미국의 성장주나 미국의 나스닥 뭐 혹은 미국의 경기에 관련된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할까 10년 동안 네. 나는 채권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 저도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 상승세가 또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74불 대까지 이제 올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정유주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WTI 8월 인도분 기준으로 배럴당 1.49달러가 오른, 그러니까 한 2% 오른 겁니다. 74.96. 거의 75불까지 이제 왔죠. 네. 그래서 근데 국제유가가 뜨고 있는데도 국채금리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근데 어제 이제 상승세 중에 경제지표 몇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4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로 가장 작은 숫자. 36,000? 예, 36,400건. 근데 이 36,400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뭐 뭐냐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이제 지역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가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네, 청구하고 네, 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펜실베니아주에서 네. 신청하는 그 시스템을 바꿨대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딱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시청공사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만 6천 맞습니까? 아니 3만 6천 맞는데? 그렇게 적어졌어요? 네. 옛날에 막 몇십만 아니지. 그건 이제 그 일자리 증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그래서 이게 전주 대비해서 5만 천 건이 감소한 3만 6천. 그래서 사상 최대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왜 뭐 아니라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36만 아니냐고 지금 그러시는데. 아 그런가요?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건가? 아 36만이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이 기사를 그대로 읽다 보면은 이거 아 여기 이제 안 읽어 여기. M사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예. M사 이제 절대 인용 안 해 이제. 정프로가 정말 하루하루 달라졌다는 게 이럴 때 또 어쨌든 네. 그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이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날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가 6월 제조업 지수가 얼마냐 발표를 했는데 60.6이에요. 그래서 전달 대비에 조금 하락했다. 그런데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원자재 수급이 좀 그 타이트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에 관련된 지수는 좀 떨어졌는데 이게 지난 3월에 64.7로 3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했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급 부족 사태에다가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어떤 제조업의 어떤 체감 지수가 네.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네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0이라는 건 여전히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이제만 팀장이 오시면 왜 사상 최고가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유지되는가. 되는지에 대한 왜 랠리의 배경은 뭔지 여러분께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S&P 사상 최고치라는 이제 매일 나오는 그 뉴스 네. 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랑 이주열 총재랑 만납니까?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이 높은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사무실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게 좀 그렇잖아. 네. 누가 올래? 내가 갈리? 내가 가리? 네가 오리?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이 쓰이거든. 그래서 어디서 만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총리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위계 서열상의 조직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산자부 장관도 있고 뭐 한국은행 총재 이게 아니에요. 한국은행 총재는 딱 떼어서 봐야 되는 거죠. 독립기관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전에도 보면 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갑니다. 한국은행에. 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를 찾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사무실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조찬을 하죠.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7시 정도에 시내 모처에서 아침을 먹는다. 지금 7시 30분. 우리 시간하고 똑같네. 단독 조찬 회동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단독 회동을 갖는 게 2018년 12월 19일에 처음이래요. 이때는 한국은행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군의 식당에서 네. 간부 식당인가 뭐 그런 데서 했겠죠. 근데 이 뉴스를 왜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의 확정적으로.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령탑이니까 지금 재정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또 네. 재난지원금을 물론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규모나 범위와 홍남기 부총리가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와 규모가 조금 다른 측면은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은 확장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주열 총재가 관장하고 있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조금 긴축 모드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9일서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주요 20개 G20이라고 하죠.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제 발언할 때 아, 당신이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뭐 이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눈에 띄는 거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리가 2018년 12월 19일 조찬회동일에 처음으로 갔는데 물론 이제 여러 사람 모인 데서는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네. 둘이 단독으로 만나는 거는 2018년 12월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 저는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보돼야 된다고 보죠. 근데 조금 자주 만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아, 부총리랑 코로나 19 네. 저가 작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이후로도 어쨌든 물론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앙은행과 이 그 재정을 담당 이 재정과 이 경제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획재정부의 이른바 팔리시 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네. 시즌이잖아요. 너무 자주 만나서 뭐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굉장히 좀 그 이 팔리시 믹스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독립성이라는 게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양대 이제 양축이잖아요. 협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탠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는 그래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나 뭐 새로 차관된 이어원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기자 브리핑이라든지 뭐 기자 간담회 금통위원회 기자 간담회도 이제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대별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얘기를 좀 나눠서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의 재정과 통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 이 톱니바퀴처럼 잘 아우러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어제 이제 저희가 예.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좀 전해 드렸는데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제 이제 안효 교수 안효 교수 100주년 뭐라 그래요? 100주년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진핑의 예. 이야기, 시진핑의 말을 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은 예. 뭐 아홉 가지 뭐 쭉 얘기했는데 보니까 딴 거 없고 일단은 지금 외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부 세력들이 중국을 옥죄어오고 있다. 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가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네. 이제 그 극복해 나간다 외세의 이 우리를 쪼개려는 그 핵책들을 막아내자 이게 네. 이제 결국 뭐냐면 반도체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잖아요.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된다. 자체 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적인 지원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강이죠. 자강 그걸 하겠다라는 중국의 앞마당에서 미국과 일본이 최대 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해버렸네 어제. 네. 시진핑이 연설하는 때고 있을 때. 네. 미국과 일본이 네. 어디에서 했대? 일본에서 했지. 일본에. 가고시마라고 있어요 일본에. 네. 네. 이제 일본 열도가 이렇게 해서 남부 이쪽 남 서부가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일본 전역의 캠프와 훈련장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로 3천여 명이 훈련에 예, 참가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 요격 미사일 부대가 가고시마 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개가 됐. 이거 뭐 패트리오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 어차피 있었던 스케줄이야. 네. 근데 스케줄 잡을 때 뭐 공산당 100주년이라는 것도 100년 전서부터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상징 아니냐. 네. 물론 뭐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상 최대라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제 훈련에 여기는 이제 막류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육군참모총장도 일본에 육군참모총장도 직접 참관을 하면서 네. 그 기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보다 강고해진 미일 동맹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대내외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중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니, 대회 뭐 따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국이죠. 우리 뭐 관심도 없. 근데 어쨌든 일본의 어떤 이런 적극적인 그 외교 안보상의 어떤 저 미국과의 어떤 강력한 동맹 이런 거를 강화하는 그 속셈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군사적으로도 이제 중국에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미국과 함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시아 권역에서의 네. 중국의 역할을 확실히 좀 각인시키는 그리고 중국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 그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전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공산당 100주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아 성가시네 저거 진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경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정경분리? 예,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라는 측면과 경제라는 이제 투트랙이 네.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이 투트랙이 작용만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정치 외교 군사가 이 경제 교역 통상이라는 걸 압도해 버리고 이걸 짓눌러 버린 상황이 되면 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제도 이제 그 디디 추싱이라는 네. 중국 최대의 어떤 공유 차량 업체가 미국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 안보 군사적인 측면의 어떤 갈등 구조가 경제 통상 그죠 금융에까지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보면서 시장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공산당 100주년에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 네.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저희도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면 헤어스타일을 뭐 어떻게 했길래 자꾸 내가 저 뉴스 삼하는데 방해할 정도로 정부 헤어스타일 얘기를 합니까? 이게. 네? 헤어스타일이요? 모 후보 스타일이라 그러던데 지금. 아, 저 응? 윤 전 총장 스타일. 네. 네. 아니 그렇게 됐었다가 이제 그걸 네. 좀 피하려고 이렇게 가운데 무리가 살짝 좀 내려왔었는데 네? 여기 좀 보기가 좀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다시 이제 고모님. 아니 선글라스 끼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요, 정프로. 그 왜요? 선글라스 낀 상태에서 요 앞머리 이렇게 내리면 네. 더 신경 쓰이겠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자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외모 이런 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또 중국 지금 국제 정세 굉장히 지금 아 어찌 보면 갈등 상황으로 어찌 보면 또 좀 평화의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전화 말씀 얼른 듣고 와서요. 우리 이재만 팀장님 그래요.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